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저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공청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리해 주신 각 후보자분들, 언론사분들, 그리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정책공청회는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정책 담론의 장입니다. 학생 자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아주 중요한 제반 사항이기도 한데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분들은 학생 사회의 필요와 바람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이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순서는 일전에 공지드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견 발표, 기조연설, 질문에 대한 답변, 발언 시간은 모두 3분으로 규제됩니다. 학우분들이 후보자들의 답변을 더 듣고 싶을 수 있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 시간을 엄중히 지켜 중간에 답변이 끊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공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선본의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호 1번 늘봄 선거운동본부부터 소견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하게 된 늘봄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이인우입니다. 먼저 전남대학교를 위해 학생 자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정책 공청회를 시청 중이신 많은 학우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 번 더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에 낙선하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직책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시 찾아온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게와 책임감을 안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자신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이고 믿음에 보답하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후보 박홍은입니다. 저는 총학생회가 학생의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시대를 맞추어 새로운 물길을 트는 길을 만들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총학생회도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가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도전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학생회는 거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조금 더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고 조금 더 열정적이며 조금 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늘봄이 학우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관련 교내 부서와 기업들을 찾아가서 엽죽고 현실적인 부분을 수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더하여 단과대별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각 단과대를 직접 발로 뛰며 꼭 필요한 개선사항을 찾았습니다. 또한 교내 사소한 문제를 하나하나 집어가며 학우분들의 소중한 그리고 행복한 교내 생활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정책 공청회를 시청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내일 선거운동본부 소견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의 내 일상을 위한 선택 총학생회 보궐선거 기호 2번 내일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이명노입니다. 저희는 종교와 정치 성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총학생회를 만들기를 목표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총학생회로 인해 얼마나 나아졌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 일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내 일상을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38가지의 공약과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학생사회의 무관심, 학우들의 권익을 보장할 존재가 공백인 지금 학우들에게 앞으로의 학생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이만 소견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각 선본의 소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식순 세 번째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선본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하여 늘봄 선거운동 본부의 기조문 발표하겠습니다. 공약이란 오로지 학생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저희는 이런 수단을 사용해 학생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 불편한 부분을 바꾸고자 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돈, 취업, 그리고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6가지 핵심 공약과 학교의 크고 작은 문제를 바꾸어 나갈 서브 공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의 각 단과대학 맞춤 공약까지 하여 총 73개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73개의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실현 가능성입니다. 6가지 핵심 공약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선거운동 이전부터 선본원들과 함께 여러 교내 관계자분들을 찾아가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들을 만나 저희의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해왔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공약 정리본을 보면 알 수 있듯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업체 및 교내 부서들과 회의를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핵심 공약뿐만 아니라 서브 공약, 단과대 공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본부와 각 단과대 및 여러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공약은 모두 직접 발로 뛰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공약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로 포장한 공약들이 아닌 가능한 방법 아래 준비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공약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공약 역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청과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제기되는 학교의 문제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 총학생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학생 여러분들께 저희 총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저희 늘봄 선거운동 본부가 학생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거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달 공약 이행도를 보여드리며 가시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뤄나가는 늘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일 선본의 기조연설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내 일상을 위한 선택, 기호 2번 내일 선거운동 본부의 부후보 구수연입니다. 오늘 이 기조연설을 준비하면서 총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총학생회 정신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에 의한, 그리고 학우들을 위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선거운동 본부는 실현이 불가능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혹은 제공 주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공약들이 아니라 정말로 학우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약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 상설 기구와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학생 자치기구의 운영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우들의 손으로 직접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견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학우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학생 자치를 만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상설 기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사 종교 근절 프로세스 구축.
유사종교의 총학생회 개입이라는 사태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이례 없는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종교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나 대학 차원에서 유의미한 대책이 시행된 적이 없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가 베푸는 선의가 학생들 간의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 포교로 오인받는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 포교,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네일폴리스. 지난 2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 근처에 출몰한 괴한사건, 그리고 최근 진리강 근처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등 캠퍼스 곳곳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이 학우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일 선거운동 본부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순찰팀을 신설하여 늦은 밤 시간대 혹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에 학우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복지, 생활복지, 그리고 문화행사 등 총 39가지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내일 선거운동 본부는 소통에 기초한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공약을 통해 총학생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학우분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한 시작이자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언론사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늘봄 선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를 시험기간에 따로 개방하게 된다면 평소 장기, 단기로 입시를 하게 되는 호실 수가 줄어들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기존 입주생의 불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공실을 파악하고 희망 인원 신청을 받아 방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이 공약 중에서 기숙사 단기 개방에 관한 질문인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숙사 단기 개방은 기말고사 한 달 전쯤에 여름방학 특별 개방 기간을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같이 기말고사 때 단기 개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방 옵션은 이렇습니다. 시험 기간 일주일 혹은 시험 전주 일주일을 포함한 2주, 2주 입주, 1주 입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세부 내용은 협의 후에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입주 단가 같은 경우는 1일에 11,000원으로 특별 입주이므로 장단기 입주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실 현황은 남학생 100석, 여학생 10석으로 입주한 방이 비어있는 방이 많습니다. BTL의 녀석은 현재 활용할 수 있고 공실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어때 제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에 메일을 보내 여기어때와 전남대학교가 협약을 맺어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세부적인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기숙사 시험기간 특별 개방을 위해서 총 4번의 기숙사 관계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3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팅 때 4월 9일에 기숙사 시험기간 특별 개방에 대한 첫 번째 의논을 했고요. 두 번째 4월 15일 15시부터 17시 그리고 4월 23일 17시부터 18시에 기숙사의 여러 재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별하게 시험 기간에 단기 개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의논을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녀석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지만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녀석이 많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우분들이 편하게 시험 기간에 우리 학교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 저희가 여기어때 관계자께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 17시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전남대학교 학생의 경우에 전국 제휴 혜택을 당선 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어때 관계자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숙사 단기 개방을 신청을 받는다면
현재 장기로 신청한 학생 수가 네, 10초 빠짐으로써 남았습니다. 현재 단기로 학생한 장기로 신청한 학생 수가 빠짐으로써 단기 학생의 입주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내일 손본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선본의 정 후보 이명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두 선거운동 본부 모두 시험기간에 학우분들이 편히 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약을 세웠습니다. 먼저 저희의 24번 공약, 내일 룸쉐어 공약이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자취방을 대여하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숙박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이 내일 룸쉐어 공약은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숙박의 공유경제 플랫폼입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학생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내일 룸쉐어 메뉴에서 본인의 방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우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의 방, 본인이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숙박을 취할 수 있는 방을 찾을 수 있는 학우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식에서 자취생들에게는 소정의 용돈이 주어질 수가 있고, 시험을 보러 온 타지생들에게는 저렴하게 숙박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우분들의 동의와 치안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게스트하우스 제휴입니다. 전남대학교 근처에는 5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 중이며, 게스트하우스 가격도 숙박업소보다 현저히 저렴하지만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험기간만큼이라도 전남대생들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제휴한다면 근처에 있는 다른 숙박업소들보다 비교적 안전하게, 그리고 학우분들과 같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고시원들에서는 일일 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일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 계약을 하고 있는 고시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학우분들에게 알린다면 그것도 시험기간에 찾는 타지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안이 늘봄 3번에서 준비한 공약과 같은 단기 생활관 입주입니다. BTL 기숙사는 2008년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27년까지 20년 동안 계약을 하며 지금은 6개의 6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신청자가 5,767명의 학우였고,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4,393명의 학우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지만 공실이 나올 때 충분히 그 공실을 협력할 수 있다는 기숙사 행정실로부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신입생 때 영어 캠프를 할 때나, 그리고 10초 남았습니다. 방학 때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할 때도 이런 기숙사 공실 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으로 학우분들에게 숙박의 공유경제, 그리고 숙박의 자유로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다음 이제 6시 35분까지 언론사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전대신문 편집국장 조서영 기자입니다. 늘봄 선분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복지 관련 공약 중에서 흡연 부스 설치 및 금연 구역 도식화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전대신문 기사를 보면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총무과 과장님의 의견이 있기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금전적인 예산 문제는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심지어 흡연 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흡연자들이 정해진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흡연 부스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질 것 같은데, 늘봄 선분에서 제시한 공약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흡연 부스 설치 큰 비용 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흡연 부스를 통해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 피해를 막는 것을 생각하면 비용 대비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는 금연 구역에 비해 흡연 구역이 많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금연 구역에 비해서 흡연 구역이 적고
적은 흡연구역 정보에 대해 많이 미흡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공약에 흡연 가능 구역 도식화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흡연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단과대 맞춤 공약 중에서 흡연 부스를 단과대 맞춤 공약으로 건 곳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사회대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사회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16일 5시 30분부터 15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회대 관계자님과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미 많은 관계자분들께서도 지금 흡연 구역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 곳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비흡연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대 주변에 저희가 흡연 장소를 지정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대답해 주셨고 이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비흡연자들도 이곳에서 흡연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을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조금 더 주는 선에서 자신만의 지정된 구역에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의 공약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븐 기자 조범사입니다. 네, 최근 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내일 선본에게 질문하게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사건에 관련돼서 내일 폴리스, 학내 순찰팀을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교환 출입을 비롯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 혹은 교육계획 이런 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총학생회 구성 자체를 당직 체계로 할 생각입니다. 총학생회실에서도 이제 총학생회 구성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학내 순찰팀으로서 총학생회가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갑자기 연락이 들어왔을 때 이 학내 순찰팀과 총학생회실 두 사이의 교류 연락을 통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실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실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을 저희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폴리스 운영 공약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와 15년도에 실제 농생대학생회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녀 본 바 저희가 밖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학우분들에게 더 빨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상황실 측의 협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 귀가에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만일 학우분들이 밤길에 혼자 이제 귀가를 하는 걸 두려워할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 순찰팀이 함께 동행해서 안심 귀가를 도우려고 하고요. 사실 이 내일 폴리스를 운영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총학생회에서 순찰팀장을 임명을 하고 아까 저희 부부님이 말씀하신 당직 체계를 도입하여 당직을 서고 있는 총학생회 간부와 상시 연락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제보들에도 당직을 서고 있는 간부로부터 순찰팀이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에 잘 해설을 해놓았는데요. 이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순찰에 적합한 학우분들로 해서 그 순찰팀을 자원봉사단으로 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단은 학생의 근로장학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것이고 총학생의 간부는 거기에 해당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예전에 했던 제도이므로 충분히
그 전에 사례를 찾아서 실현 가능성도 검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점수 같은 것들도 제공하면서 학우분들이 많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대방송 보도부장 이은우입니다. 네, 늘봄 선본에게 공약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새내기를 위한 학교생활 매뉴얼 제작은 본부 학생과에서 대학생활 안내 자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늘봄 후보 측이 진행하려고 하는 학교생활 매뉴얼이 대학생활 안내 자료와 차별화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내기 매뉴얼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협력과에서 유튜브를 통해 학교생활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과에서 대학생활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나오지 못한 2021학번 새내기들을 대학생활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담아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니즈를 충족시켜줄 겁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는 것으로 학교와 협업하여 질 높은 게시물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인터넷 SNS에서 굉장히 핫한 전남대학교 대표 캐릭터가 있습니다. 대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공식적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말대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디자인하신 작가님과 해당 디자이너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업체를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선 4월 8일 5시 그리고 4월 12일 4시 반 총 두 번의 미팅을 가졌는데요. 저희 새내기 매뉴얼 관련 공약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시고 저희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양말대 업체 분께서 해당 저희 맵을 디자인해 주시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요. 아마 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다 보니까 학교 맵을 만드는 데 굉장히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미팅을 주선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귀여운 캐릭터이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더 가시적이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 2120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학교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전대신문입니다. 내일 선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룸쉐어 공약을 통해서 숙박의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 공약을 살펴보면 총학생회에서는 그 과정을 주선해주는 주선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관리는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난 또 안전 등과 관련된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내일 선본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룸쉐어 공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안으로 자취방 공유에 대한 공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취방 공유를 할 때 분명 누구든 이제 본인의 방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난이나 그리고 치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는 첫 번째로 방의 사진을 전부 다 찍어서 도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절차로 1번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서약서를 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그 룸쉐어를 하게 될 텐데요. 분명히 본인의 방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룸쉐어를 준비할 때는 대략적인 위치만 제시를 하고 원하는 가격대와 그리고 원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가 맞는다면 그 두 분의 학우를 연결할 수 있는 저희는
방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자취방을 숙박을 공유하는 플랫폼 자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험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후에 첫 번째 안이 좀 불가하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트리븐입니다. 광주 전역에 죄송합니다. 늘봄 소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역에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하여 전남대학교 학생증 할인을 추진하겠다 하셨고 또 현재 공약에도 예시로 몇 가지 업체가 적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을 이행하고 확대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휴업체들을 선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공약은 제가 옛날부터 꼭 하고 싶었던 공약입니다. 공과대학 회장일 때도 공약으로 제휴업체를 체결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학교 학우분들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업체든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남대학교의 제휴업체를 확인했는데 지역과 분야가 매우 한정적임을 느꼈습니다. 학생증 할인업체 확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당선된 이후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당선이 된다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남대 후문의 업체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밥집으로는 타카라카레 참돈, 디저트는 키시민용, 놀이 쪽은 포켓스토리 스타노래방 진로노래방, 술집으로는 한라맥주 평규술집 어장관리 등 일부러 당선이 되기 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선 전이기 때문에 전남대 후문과 우선적으로 제휴업체를 활성화시켰고 할인율이나 서비스는 당선된 후에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겠습니다. 혹은 유선 또는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전남대학교 주변에 한정되지 않고 상무지구, 충장로 등 광주 전역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휴업체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제휴업체가 많아질 경우 제휴맵도 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사항은 이 업체분께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해주시고 얼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뭐 학생들과의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수요 조사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대로 학생들이 이걸 원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실제 SNS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혹은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돌려서 어떤 메뉴 혹은 어떤 가게와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실지를 정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순 네 번째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선번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 기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예산안과 관련된 기조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기존 공청회에서는 예산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학우분들께 저희의 한 학기 예산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에브리타임 단과대 회계로 총학생회가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단과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과대 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과대 회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에 그 불편함을 하나로 모아 단과대 학생회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 총학생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건을 대학 측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를 여러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안건이 정말 고쳐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서야 대학 회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총학생회비 1,874만 원 중에서 1,51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인 5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저희의 많은 공약에 비해 학생회비가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학우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공약 시행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학 측에 빠짐없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요. 항상 돌아온 답변은 학생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발로 뛰며 확인을 받으러 다녔기에 확신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공약 이행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학생회비는 저희의 공약인 학생회비 사용 내역 월별 공개를 통해서 매우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내신 학생회비가 여러분들께 오롯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선본의 기조연설 있겠습니다. 네, 내일 선본의 정후보 이명노입니다. 먼저 앞서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듯이 저희는 39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39가지의 공약을 준비하면서 과연 1,870만 원 정도가 되는 학생회비로 이 공약을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학생회비가 전부는 아닙니다. 총학생회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겠다는 게 저희 내일 선본의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38가지 공약 검증 이후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대 학우 여러분, 총학생회비는 공금입니다. 그 공금을 선별적으로 누군가 소수에게 주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소수에게 선별적으로 주기보다 가능한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총학생회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예산을 짜보았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마땅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했던 감사위원회 상설 기구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학생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단과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회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안들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끔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언론사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선본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주신 공약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학생활동, 장학금 지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 공약도 다수 보입니다. 또 학생회비는 이런 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는데 학생회비 납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회비는 한정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궐선거라는 한계로 저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총학생회 운영을 해가야 됩니다. 따라서 1학기에 상반기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공약들을 얼만큼의 예산으로 확실하게 저희의 목표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 그리고 다음 학년도에 저희에게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학생 사회에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닌 다른 총학생회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총학생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회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 학생회비가 오롯이 학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의 활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학생회비는 학우분들이 총학생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가 공석이었던 과거
그리고 학생회가 신뢰를 받지 못했던 과거로 인해 여러분은 학생회비를 낼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총학생회가 당선된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생회비를 낼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신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늘봄 선본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회비 1학기 납부율은 21%, 2학기 납부율은 17%로 2학기 때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학의 부재 그리고 총학의 필요성을 총학의 필요성의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늘봄은 2학기가 되기 전에 총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공약 이행에 전념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생회비 납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늘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비 납부 시기에 총학생회비가 어디에 쓰일지 그런 계획들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학생회비가 많이 납부되지 않은 이유가 저희 총학생회가 그만큼 학우분들께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학기 때는 저희가 공약을 집중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예산안이 굉장히 적은 내용이 적혀져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대학 회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생대 관련 공약에서 주기적인 가로등 점검 및 가로등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설치 비용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대학 단과대의 노력 그리고 총학생의 노력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학우분들께도 믿음을 드릴 것이지만 대학 본부에게도 저희 총학생의 존재 그리고 필요의 이유성을 각인시켜 드림으로써 2학기 때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받은 예산을 오롯이 학우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학생회비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회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공개하고 그리고 학생회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투명성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7시 1분까지 언론사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리븐입니다. 늘본 선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큰 활동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이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동행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워주셨는데 1학기 예산안에서 총동행 예산이 18년도에 비해 적게 책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예산 증액 맞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하면서 축구 동아리에서 현재 신입생을 뽑지도 못하고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동아리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동아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침체된 동아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총동아리 연합회 증액을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대비 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은 1천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1만 원이 있을 때 500원을 쓰는 것과 1,000원이 있을 때 500원을 쓰는 것 확실히 다릅니다. 이때 500원의 가치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예산 비율 6.6%로 높여 예산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이 많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는 1학기뿐만 아닌 1년에 걸쳐 예산을 증액할 것이며 저희 공약 중에 줌 라이센스 제공을 통해 기존 동아리 회비의 내부 사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전대방송입니다. 내일 선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기획안에 보니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활동 지원비를 사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활동 지원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분명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의 활동은 공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총학생 회장과 부회장의 활동비, 식비 혹은 음료비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그게 학우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는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전 총학생회들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장과 함께 동행하는 농활 답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총학생회장 활동비가 쓰였고,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학우분들이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던져준, 저희에게 내어준 그런 예산을 저희 개인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그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사비라는 명목을 굳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서도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든가 다른 활동들로 저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우분들을 위한 돈 절대 저희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전대신문입니다. 늘봄 선분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언급하신 단과대 회계 지원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전에 총학생회가 단과대 회계를 함께 논의했던 사례가 있는 것인지, 또 단과대 예산에 총학생회가 논의를 함께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 단과대 회계와 관련한 늘봄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포함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은 총학생회비 예산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므로 이 질문은 저희가 제시한 총학생회비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공약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학 회계는 학과나 단과대 내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과대 내에 잡혀있는 회계를 대학 회계, 즉 단과대 회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라면 저희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단과대 내 불만을 들어보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대학 측에 확인을 하고 안건을 수시로 건의드리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정말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대학 회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과대 회계를 이용해서 자칫 학우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은 게, 저희가 단과대 회계를 사용해서 저희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과대에 맞춘 공약을 세운 이유는 단과대 회계를 사용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각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가 협력하게 된다면 좀 더 세세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학생회 협력이냐 개입이냐의 차이는 분명히 시각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단과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과대 학생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했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학교에 하지도 못하고 해결하고 싶은 일을 잘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학교를,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학과 단대들을 저희 총학생회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었고, 저희가 모든 공약을 세운다고 해서 수혜를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혜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의미로 이런 단과대 맞춤 공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트리븐입니다. 내일 선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학대회에서 용봉교지의 예산 삭감 하한선을 50%로 임의를 정하셨고 확정은 감사 결과 이후 논의할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지원금 예산안을 영원, 즉 100% 삭감하는 것으로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용봉교지에 관한 건이 학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우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기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역사도 깊고 그리고 그 전에 그 편찬해왔었던 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 이번 전학대회 때 많은 여론을 들끓게 했었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을 전학대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용봉교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학우분들의 여론을 저희가 당선 이후에 총학생회의 신분으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봉교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일단 책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봉교지 편집위원회에 예산이 없더라도 실제 용봉교지 편집위원회는 현재 광고비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전대방송입니다. 늘봄 선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비에 대해 질문을 할 텐데요. 1회 진행할 때마다 4만 원으로 5회 진행하여 총 20만 원인데 구체적인 사용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저희 학생회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봉교지 감사위원회도 별개의 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용봉교지 감사위원회가 신설된 것만으로 저희는 용봉교지 감사위원회와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총 두 가지의 감사를 강화시키고자 예산을 넣었습니다. 기존 감사위원회는 총 3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을 더 증가시켜 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총 4만 원씩 5달로 8명에게 20만 원을 주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용봉교지 관련해서 한마디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용봉교지 감사위원회라는 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학우분들께서 혹시 용봉교지 감사위원회를 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저희가 용봉교지를 돈 책정을 안 하고 그냥 감사위원회라는 큰 틀로 잡은 이유는 용봉교지와 관련된 돈이 대학 회계에 존재하기 때문이었고 저희는 감사위원회를 큰 틀로 잡아서 저희 학생회 내부 감사 그리고 용봉교지 감사위원회 그리고 이따가 교내 이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용봉교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우분들께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준 이후에 감사위원회와 이 사후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전대신문입니다. 내일 선분에 질문 드립니다. 농민과 학생 연대 활동을 코로나 관련 봉사 활동으로 대체하고 그 예산액을 0원으로 설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봉사 활동 시에 들어가게 될 그런 다른 활동 비용까지도 예산에서 제외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전부터 전남대학교는 전남권 농민회 분들과 협력하여 농민학생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농민학생 연대활동을 시행할 수는 없었고 18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받아 1학기 예산 기획안을 짜면서 농민학생 연대활동의 현실성을 자각하며 농민학생 연대활동을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민학생 연대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왜 빠져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건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어떤 봉사활동인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언제 갈 것인지 확정을 짓지 않고 이곳에 예산을 저희는 책정해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여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학우분들의 수요와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충분히 확립이 된다면 저희는 다른 예산을 돌려서 이 남는 예산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완료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 공청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범하게 된 늘봄선거운동본부 조보 2인 후보 박홍은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 시켜드릴 내용은요, 바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늘봄선거운동본부의 메인 공약인데요, 봄맞아 시작하는 늘봄선거운동본부의 비전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요, 그때 학교는 활기차고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점점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생회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냐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우리 목소리를 대신해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학교 다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후보라면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다 같이 투표로 바꿔야죠. 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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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상을 위한 선택 서울 28일 우리들의 내일에 투표해주세요. 네, 식순 다섯 번째 학교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언론사분들의 공통 질문만 있겠습니다. 늘봄 선봉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내 이슈와 관련해서 늘봄 선거운동 본부의 기조문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사범대 벽화입니다. 사범대 벽화는 전남대학교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을 형상화한 사료라는 점에서 당시 민주화운동의 성격 및 학생운동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료로 작용합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벽화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선보는 사범대학 벽화 문제에 대해서 보존 또는 수정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 서술은 시간과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사료를 바라볼 때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삶과 과거 시간의 변동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는 선택성을 지닌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자들은 주관적인 가치관, 편견, 선호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고려해서 해당 사료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료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80년대 민주투사들과 당시를 살았던 광주 시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으며 역사적 사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당시 벽화를 추진했던 단체, 현재 전남대 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부분만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는 또 잘못된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어서 저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봉교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영봉교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목적성에 맞지 않게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봉교지를 감사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에 문제의 경중에 따라 처벌 및 사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시에 따른 처리는 디폴트 값으로 깔아놓고 영봉교지에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봉교지가 교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1. 교내 소식을 담을 것, 2. 온라인 배포를 통한 예산 감축에 동의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교지란 교내에서 학생들이 발간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교내 이슈를 담아야 함이 마땅하나 영봉교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때문에 새로 개편되는 영봉교지는 반드시 학생들의 이해를 수렴한 교내 소식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영봉교지를 독립시키는 방향인데요. 계속해서 영봉교지가 본인들 자치권만을 주장한다면 저희는 언론 네, 조직으로 발언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내일 선본의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선본의 정 후보 이명노입니다. 일단 언론사 공통 질문으로 학교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사안인 용봉교지 이슈 관련해서와 그리고 사범대 벽화 관련해서의 대답보다는 먼저 저희 내일 선본이 학교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 여론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학내 이슈들과 그 여론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으면서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이 너무 심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선본은 늘봄 선본과 싸우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 대학 생활과 그리고 제 대학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그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걸고 이 선거에 나섰습니다. 전남대학교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4년도부터 학생회 활동에 임했고 처음에는 다소 정치색이 강했던 운동권 학생회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그 불합리를 느꼈습니다. 그 문제를 느꼈고 기존의 세력에 전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비운동권 학생회를 외치며 두 번의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거를 넘어 제대로 된 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학내 이슈에 외면하지 않고 학내 이슈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내일 선거운동본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언론사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늘봄 선본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4대 벽화에 적힌 문구가 현재 시대상과 거리가 있으니 지우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두고 벽화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4대 벽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기조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해당 사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료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해당 벽화를 만들었던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당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벽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 벽화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해당 벽화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편향적이다 혹은 해당 벽화를 그냥 다 지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람이 어떻게 그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기존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덮어서 그 같은 사료를 두 가지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5.18 민주화운동을 굉장히 메인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벽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당 벽화를 갈아엎기보다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그런 유동적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내일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선본의 정후보 이명노입니다. 사범대 벽화는 1990년 5.18 민주화운동 10주년을 맞이하여 전남대 그림패 마당 그리고 예술대 미술패 신바람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중심으로 결성된 벽그림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7년간 보수되지 않았던 것이 2016년까지 흉물스럽게 남아서 2017년에 전남대 민주동호회 광주 민중항쟁도 벽화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약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들끓는 여론에서 벽화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왜 민족해방이라는 구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이라는 구호는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일성은 오판 말라, 북괴는 오판 말라라는 구호와 같이 시민들 스스로 북한과의 연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민족 통일을 위한 행동과는 달랐습니다. 90년도 운동권 학생회에서는 5.18의 숭고한 의미를 왜곡시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지금의 학생회는 이런 왜곡을 끊어내려 5.18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이 역사가 깊은 벽화를 없애겠다는 약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내일 총학생회 1학기 예산안을 확인해 보시면은 5.18 기념사업에 사범대 벽화 안내문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벽화 앞에 먼저 안내문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로 그 벽화를 그렸던 역사 그리고 그 벽화를 훼손돼가고 있었던 것을 저희 학우들과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수정하고 보완했던 역사 이것도 학교 안에선 일련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들을 낱낱이 적은 안내문을 벽화 앞에 설치할 것이며 설치 이후에 학우분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과연 벽화를 없애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미 흘러간 역사로 방치를 하거나 보존을 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그 벽화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논란이 들끓고 있는 그 민족해방이라는 구호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현 시대에 맞는 구호로 바꿔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공란으로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내일 선보는 내일 총학생회로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일 선본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대 방송이 용봉교지와 인터뷰한 결과 용봉교지는 자신들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용봉교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봉교지 편집위원회는 1969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학생 자치 언론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외부로부터 간섭 없이 독자적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준다는 장점도 있었으나 동시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광고비 공개와 관련한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쇄는 등록금으로 하고 그리고 광고비는 용봉교지가 받고 있는 이 현황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지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용봉교지는 분명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전남대학교 역사의 일부입니다. 설령 용봉교지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학생자치에 기여할 바가 없다 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과 관련해서 용봉교지의 정치적 입장이 다수 학생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점, 그러나 그러한 입장들도 소수의 의견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용봉교지의 독립권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봉교지의 회칙상 지위를 수정하여 전남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치 언론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총학생회나 대학본부가 예산 지급을 명분으로 용봉교지의 편집권을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도록 지급하는 예산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더 많은 학우들이 자치 언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용봉교지의 회칙을 공개하고 그리고 편집위원회의 자격 제한을 낮출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단순히 제 개인의 견해이며 용봉교지의 개혁이나 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는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범대 벽화권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늘봄 선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용봉교지에서 말씀해 주신 저희는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지라는 것이 잡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회나 정치의 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용봉교지가 자치 언론 기구라고 세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 또는 관점을 보장해주기 전에 용봉교지가 교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지라는 것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발간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내 이슈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대학교의 교진 백학이나 부산대학교의 교진 효원, 그리고 종관대였지만 경북대학교의 교지였던 복현은 모두 학교와 관련된 챕터를 교지에 배당해서 교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봉교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봉교지의 최근 챕터를 다 읽어보았는데 어떤 곳에서도 교내에 관한 이야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봉교지가 교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교지의 특권만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저희가 기조문을 마저 이야기 못했던 저희가 용봉교지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경중에 따라서 처벌 및 사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용봉교지가 교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내 소식을 담을 것,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배포를 통한 예산 감축에 동의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교내 소식을 담을 것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책보다 이북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책으로 발간하는 교지 중에 일부를 온라인 발행물로 바꾼다면 낭비되는 종이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용봉교지가 가져가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훨씬 더 배포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용봉교지는 저희가 제시했던 교내 소식을 담을 것, 그리고 온라인 배포를 통한 예산 감축에 동의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용봉교지가 교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용봉교지가 본인들의 자치권만을 주장하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교내 언론 조직으로서의 용봉교지 권한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봉교지는 전남대학교 소속이 아닌 별개 자치 조직으로서 자기들이 알아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다른 교지 편찬위원회를 새로 꾸릴 것이며 용봉교지는 전남대학교 이름을 걸지 않은 채 본인들이 원하는 잡지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고 네, 답변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학교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순 여섯 번째, 학우들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두 개와 개별 질문 한 개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첫 번째 질문은 늘봄 선보니, 두 번째 질문은 내일 선보니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1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총학생회가 사퇴하고 총학생회 보궐선거라는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총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소통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공약으로 소통 제도를 넣었습니다. 이 소통 제도는 공약 이행 및 학생회비 사용 내역 월별 공개, 정책 간담회,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대학본부 간 협의 내용 즉시 공개, 주별 단과대 소통 제도 마련, 학생회 측 검토 및 보완으로 이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신뢰성 구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여러 SNS 그리고 학과 공지를 통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안정적인 학생회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당선이 된다면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 10개의 국을 만들었습니다. 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할 사무국과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학 축제 및 행사 예상을 편성할 총무국, 그리고 교내 주요 이슈를 관리하고 청춘장학금, 이것은 저희의 메인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네, 청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세칙과 회칙 개정을 담당할 정책구,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진로 및 교직 이수, 그리고 대외 활동 인턴 실습 등을 담당할 교육 행정국, 그리고 기숙사 및 교내 식당과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 소통을 담당할 학생 복지국,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고 축제 및 소규모 행사를 추진할 기획국, 그리고 전남대 학생증 제휴 및 제휴 업체 맵을 제작하고 다양한 외부 업체와 협력하게 될 대외 협력국. 그리고 저희가 메인 공약 이외에도 단과대 맞춤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러한 단과대별 공약과 주차 문제 및 원룸 제휴를 담당할 대내 협력국을 새로 신설했고요. 총학생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새내기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리고 SNS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홍보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모든 디자인 및 저작권 관리를 충실하게 해줄 제작국의 총 10개의 부서가 저희 늘봄 총학생회가 되어서 저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73개의 많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각 국이 본인의 일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이 73가지의 공약을 저희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일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이었지만 저희 내일 선본 그리고 정 후보 이명노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바로 총학생회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먼저 접근하는 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사퇴 이후 보궐선거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나왔습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우들은 공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안정적인 총학생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선거운동본부는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답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총학생회를 사퇴한 이유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의 공약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순서로 안정성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9번 공약, 핵심 공약인 유사종교 근절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학우분들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학생회를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학교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인접한 유사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고 학우분들에게 알려 여러분들의 종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이 보장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다가 서로를 못 믿게 되는 대학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갈래로 하나 나온 이념선전 동아리 교내 홍보 금지입니다. 운동권이 싫다, 학내 복지보다 시위만 나가는 총학생회가 불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거기에 현실적인 대답은 잘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총학생회는 물론 여러분들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은 뒤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종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선전 동아리,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 20대입니다. 우리는 배우로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누군가 종용, 그리고 세뇌, 그리고 선동하는 그런 정치색을 가지게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번 공약 감사위원회로 총학생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칙 개정 토론회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총학생회를 가지든 여러분들이 그 총학생회를 이해할 수 있는 회칙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게끔 하겠습니다. 내일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 2번 드리겠습니다. 이 2번 질문은 내일 선번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2번입니다.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여석 확보는 강사 임용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학생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약 타이틀은 전공 필수 교직 이수 탁과 여석의 전수조사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충분한 강의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교수님의 역량, 가장 잘 강의를 가르쳐 드려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게 그 교수님의 역량에도 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많이 개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걸 최대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냐면 민원이 접수된 모든 강의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석 확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공 필수 강의에 대해 수강인원 희망과 수강신청인원을 비교 분석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 수렴 자료를 대학 본부 측에 전공 필수, 교직 이수, 관복 여석의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포함해서 총학생회 명의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그 부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후보의 마이크를 잘못 보냈습니다. 네, 그 전수조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도 상황 파악을 먼저 해봤습니다. 농생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업직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양학과 재배학 그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토양학과 재배학은 개설되는 강의 개수가 현저히 적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전공에서만 개설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이수를 받을 수 있는 학우들의 수에 비해서 교직 여석이
그다지 많이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셨고 그리고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세웠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필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례조사를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본 바로 생활복지학과에서는 영아와 유아과정으로 나뉘어진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영유아 강호목으로 통합되면서 한쪽만 들었던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 과목 하나를 위해서 교환학생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수업을 개설하고 우리가 수업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순들 저희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개선한다고 그리고 바꾼다고 약속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학사의 운영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의 여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라도 명확히 네, 여러분들께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저희 내일 총학생회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늘본 선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해당되는 저희의 공약은 경영대학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확보에 해당하는 공약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영대학 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녀석 확보에 대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몇 년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 작과 학생들의 전공 녀석의 부족함과 졸업 여건을 채우는데 필요한 녀석에 작과생들이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2학기 개강 시간표를 짜기 전에 교수님들과 협의 후에 비대면 인원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대면일 경우 강의실 크기를 비례해 최대 인원을 파악 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공약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매년 문제로 느끼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 후에 학교에 매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영대학의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녀석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 과정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대학 본부 미팅을 4월 8일 13시경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강의일 경우에 강의 수강 최대 인원을 교수님의 재량에 맡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면으로 바뀐다면 강의실 크기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최대 인원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대학 그리고 대학 본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단기간에 나온 문제점이 아니고 정말 몇 년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경영대 전공 필수 이야기를 하면서 녀석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녀석이 확보된다면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부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대 및 본부 직할학부의 공약을 걸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대 학생 부복수 전공 정보 지원이라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자연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 특히 인문계열,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부복수 전공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해당 부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졸업 요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취업 기업 그리고 취업률 그리고 이런 곳에 복수 전공을 하면 더 좋다라는 정보를 다 수합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드릴 생각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본부 직할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자 관계자 및 많은 분들과 네, 통화하는 면담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늘범 선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춘 장학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달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비용이 충당이 되며 장학금을 받는 선별 기준은 무엇인지 등 전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 메인 공약 네 번째 타지 인턴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청춘 장학금이란 저희가 명칭을 정했는데 청춘 장학금은 바로 장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지원 사업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내 다양한 학과에서 토익, 토플, 기사 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 대한 지원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타지 인턴을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요가 많아지고 만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교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춘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학제도 관계자분과 논의했습니다. 장학팀 관계자 미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서류 합격률이 저하되고 있고 직무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며 타지로 인턴을 갈 경우 생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총 세 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장학금. 두 번째, 동행장학금. 세 번째, 영호남 교류 학생 장학금입니다. 새로운 장학제도의 마련은 기준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으로 도입을 한 후에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하고 하나의 장학제도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장학제도 마련 중에 제일 애매했던 부분은 기준입니다. 타지의 기준을 어디로 세울 것인지. 이 기준은 총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은 고등학교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기숙사는 현재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타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회의 후에 당선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 후보님의 말을 요약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청춘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바로 장학금으로 도입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 운행 차원으로 지원 사업 형태로 먼저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거고요.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얼만큼의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등등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위원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학제도 관계자분과 논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내일 선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 주차 할인권 공약은 매번 총학에 나오는 공약이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하였던 공약입니다. 그 이유 또한 학생의 차량 사용으로 인한 캠퍼스 혼잡 예상으로 학교 측에서 강경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학생 주차권이 발급되고 어떤 학생에게 지급되는지 등 전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주차권이 지류 주차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아마 금액 차감 제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학생 주차 할인권 확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회성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저희는 공약을 적었고 또 블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축제, 행사 시에 관련 학생들이 이용 차량 관련 학생들의 이용 차량에만 제공할 예정이고 이를 행정실이나 본부 측에서 수합하여서 이 금액 차감 제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총학생회 측에서도 전수 조사하여서 이 주차 할인권 제도를 확보한 후에 본부나 학생 행정실 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후보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차를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학 내에 이제 거리상의 문제로 아니면은 캠퍼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질문하신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 내의 주차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처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런 확답도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크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공약 해설 방안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잘 제시해두었는데 그 블로그를 확인해보시면 저희의 공약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류주차권이 지금 금액차감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자연대 학생회장을 할 때 뭐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무대를 쌓는 트레일러가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내에서 음주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주류 업체의 차량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뭐 테이블 차량부터 해가지고 천막 차량, 다양한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내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이 발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 많았고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 단과대 행정실 혹은 대학 본부 측에 의뢰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식은 총학생회 측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업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혹은 그 학업과 연장선인 우리의 그 공식적인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저희가 직접 수요 조사를 하고 그걸 행정체계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으로 학우들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최대 두 가지로 서로 번갈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늘봄 측 먼저 내일 측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공약을 내셨던데 창업이란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결코 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진로가 창업이라면 마땅히 돕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이노폴리스,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 사업단 등 많은 교내기관이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님 동안 창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돕겠다고 하셨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된 Q&A 영상에서는 정 후보님께서 창업 휴학의 신청 조건을 푼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휴학 혹은 창업에 대한 교내 규제가 창업에 대한 망설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은 쉽게 도전하면 안 되며 많은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창업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정말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겪을 시행착오와 실패율을 감소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상태에서의 창업 도전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창업 휴학에 대한 조건이 바로 교내에서 제공하는 가장 첫 번째 창업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휴학 규제 완화는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사회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도 부연 설명이 가능한가요? 어떤 선본 내에서 부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도? 네, 그 양측 두 분이서 부연 설명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2차 홍보 영상을 보고 2차 홍보 영상을 만든 걸 보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창업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창업을 한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푼다면 이 창업 관련된 창업 휴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대신해서 위해서 일단 창업 휴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학점 이상 창업 관련 수업을 듣거나 그리고 6학기 이상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창업 휴학이라는 제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게 창업이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벽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업 아이템을 제출하는 걸 그리고 그걸 출품해 나가는 그 과정을 늦추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시행하기까지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캠퍼스 내 소규모 창업 지원 공약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학내외에는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홍보 업체들에서 동아리나 팀 차원의 창업 자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 링크 사업단 등 창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내 동아리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펀딩, 홍보, 장소 제공 등의 다양한 고충이 존재합니다. 뭐 그 쉐어 오피스라든가 뭐 사무실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혁신 테마파크 안에서 쉐어 오피스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간을 보존하여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아이템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템을 빠르게 출품하거나 아니면 더 체계적으로 출품할 수 있는 준비 저희 내일 총학생회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일 측 늘봄 측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회자님께 여쭙고 싶은데 혹시 똑같이 제출한 내용이었으니까 예산안 관련된 내용도 정책 관련 질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늘봄 3번의 공약과 예산안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은 자치활동 지원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그리고 e스포츠 대회부터 물품 대여 사업 등 굉장히 많은 공약들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회계를 많이 의지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대학 회계에 해당되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여쭙기에는 한 가지로 국한시킬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 내일 3번에선 첫 번째 질문으로 늘봄 3번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비에 학생회 사업 추진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비에는 어떤 공약들과 어떤 명목들이 포함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운영비에 학생회 사업 추진비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짜면서 1학기 때 1,86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은 4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 사업 추진비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우선 학생회 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래 예산안을 보시면 아마 에브리타임의 2020년에 전 총학생회장님이 올려주신 예산안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래에는 총학생회장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되면 상당히 고액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들에게도 일종의 지원금이 나가고 행사를 유지하고 회의하는 그 모든 비용에 굉장히 많은 학생회비가 부여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예산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총학생회장이 받는 돈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받는 돈을 가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돈을 지원받지 않지만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 집안의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홍보 비용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드는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뭐 부족한 비품을 채울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학생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학생회 사업 추진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 회계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대학 회계에 의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보시면 상당히 항목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 회계가 아닌 학생회비를 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예산을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번 1학기 학생회비가 이 정도로 운영이 될 계획이고 당연히 다음 학기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확실히 약속드릴 것은 저희는 73개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것이고요. 1학기 때 못한 공약은 저희가 남은 2월금 그리고 2학기 때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받을 학생회비를 가지고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10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회 사업 추진비는 예산안에서 적어주신 국지원비 1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저희는 5월부터 9월까지 2학기 네, 예산이 들어오는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봄 측 마지막 질문 내일 측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선거운동 본부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들 정말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공약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생활관 입주와 자취방 이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용달 이삿짐 서비스를 부르자니 비용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먼 타지에서 왔거나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바쁠 경우에 어렵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학교의 광주 캠퍼스와 화성 캠퍼스의 생활관은 총 수용 인원이 4,834명입니다. 더하여 광주 캠퍼스의 정문, 후문, 예대 상대 더해서 화성 캠퍼스와 학동 캠퍼스 인근의 원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많은 학우분들께서 캠퍼스 근처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인력비와 주유, 뭐 렌트 비용 이런 뭐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안에 적어주신 150만 원이 극히 일부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타지 학생들이 요즘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는 캠퍼스 근처의 다양한 거주지와 이에 상응하는 학생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이상적인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근거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전 총학생회들과 이제 학생회들이 어떤 사업들을 운영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을지 여쭙고 싶은데요. 내일 익스프레스는 14년도, 15년도에 실제로 총학생회에서 이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예산적으로 150만 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학생회비를 선별적 복지에 쓰고 싶지 않다고 저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식은 분명히 배고파도 본인이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을 옮기는 건 정말로 어려운 학우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울 그 주변에 지인들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이 짐을 옮기는 것도 학우분들의 일상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총학생회를 꾸리게 된다면 이 용달 차를 렌트하여 이사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 업체를 컨택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런 승합차의 렌트도 저희가 이미 알아본 바 있습니다. 방 중에 이사를 돕겠습니다. 모든 이사를 다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권 내에서 기숙사로 들어온다던가,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자취방에서 기숙사로 옮긴다던가, 과연 이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택배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세운 공약입니다. 선별적 복지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측 마지막 질문 늘봄 측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질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공약 이행 계획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회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공약들, 그리고 여기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이기 때문에 적혀지지 않은 것 같은 공약들이 저희에게 의구심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적어주신 부분들은 참 많지만 여기에 적어주신 것만 가지고는 13가지의 공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이행이 안 되는 공약, 2학기에 얼마나 거쳐질지 모르는 학생에 비해 기댈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행 방안이 뚜렷하게 존재합니까? 늘봄 3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 질문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73가지의 공약을 처음에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존재합니다. 대학 회계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공약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공약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쭙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2학기 때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는 21%, 2학기 때는 17%로 학생회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학기 때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2학기 때 학생회비가 부족함을 느낄 걸 대비해서 학생회비 3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저희가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남겨놨고 2학기 때 공약이 진행된다 하면은 2학기 때는 지금 진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공약 중 한두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금액을 더 분배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질문해 주신 것처럼 2학기 때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 300만 원 정도를 다음 학기 이월을 시켜서 1학기 때 했던 것만큼 2학기 때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공약 이행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300만 원이라는 것을 2월 했는데요. 저희가 내일 측의 2월금을 살펴보니 약 1,107원 정도가 2월이 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1학기 때에 저희가 공개한 예산안을 보면 저희의 많은 공약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뭐 대학 회계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1년 동안 뭐 1학기 때 공약을 집중시켜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학생들이 처음에 받았던 혜택을 계속 이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뭐 대학 회계 기댄다든지 뭐 2학기 때 공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월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2학기 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지 비대면을 할지 얼마가 들어올지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학교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낼 것인지도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을 추구하셨고 학생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학생회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300만 원을 2월을 한 것이고 도리어 내일 측에게 2월금이 적은 이유를 나왔습니다.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공청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